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장을 오늘도 살펴보고 종목들이 어떻게 갔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그 어제 좀 강한 좀 반등이 좀 있었죠. 시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도 지수가 하락하면서 신저점을 깼습니다. 코스피는 뭐 지금 뭐 얼마까지 깼나 뭐 그다음에 뭐 2000포인트를 깨서 18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뭐 580포인트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좋은 기업을 어떻게 매수할 거냐, 이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갈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많이 흔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투자 집계를 봐도 일단 매매 종합이 개인들은 지금 계속 팔고 있죠. 자, 한번 시장 흐름을 한번 일별 현황을 보죠.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듯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꾸준히 팔았지만 외인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파는 건 거의 없고요. 거의 지금 사는 정도로 지금 거의 5주 연속을 샀다는 거. 그죠? 예, 파는 것은 뭐 천억이 안 되는 적은 돈만 팔고 있고 거의 매수에 가담해서 만약에 이게 지수가 올라갈 때 개인들은 또 많은 수많은 수익을 또 상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코스피 지수를 한번 같이 보면 알려드렸듯이 외인들은 지금 6월달 들어와서 엄청나게 매수 들어갔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신용 걸고 계속 팔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저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고요. 오늘 지수가 하락했지 막판에 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외국인들을 보면 어떤 일을 벌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대별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을 벌렸나요? 자, 외국인들이 보니까 11시부터 이때 매수에 가담하면서 코스피 코스닥을 공이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 시장이 오늘 어떤 일을 벌렸냐면 미국 중재 기대감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서 이때 여태까지 이제 한국 일본에 대한 이제 8월 2일이면 다시 백색 국가를 제외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안보 협의회에서는 안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했는데 오늘 속보로 나온 것이 한일 외교부의 그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만나서 회담을 갖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미국의 중재가 어떤 안이 나왔냐면 그걸 받아들일지는 이제 별개 문제로 하더라도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에 긴급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백색 국가 제외해서 일단 한일 간에 경제적인 파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분쟁 중지 협정을 먼저 맺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이렇게 아마 중재 쪽으로 갔는데요. 볼턴 외교부 장관, 국무부 장관이 이렇게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이제 별개로 하고 어떤 회담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8월 2일 날 백색 국가 제외에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분쟁 중지 협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파국을 면하는 양쪽 나라가 파국을 면하는 쪽으로 가는 방법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그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여행객 감소에다가 많은 것들이 불매운동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유니클로 같은 경우 타격이 심하고 라면 업체라든지 항공업체가 이제 여행객들이 감소하면서 운항 횟수를 줄이는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가고 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발표한 게 뭐냐면 솔브렌의 불화수소에 대해서 솔브레인이죠. 불화수소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서 합격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합격 판정을 내렸죠.
물론 이제 7월 달에는 후성이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고순도의 불화수소 액체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 솔브레인이었고요. 저는 이미 솔브레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에서도 작년에 어느 정도 투자했냐면, 삼성전자에서 100억을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도 재무정보를 보면 2018년에 지금 한 2000억대에 투자를 하면서 공장 증축을 했죠. 공장 증축이 9월 말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솔브레인의 입장에서 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일을 벌릴 수 있다면 이제 문제는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거에 대한 한번 어떤 뭐죠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 공장 가동할 때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때 그것이 제품을 다시 교환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도 이것을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133조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증축까지 해가면서 일본도 틀림없이 그 많은 양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축까지 했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매수를 안 해준다면 일본 기업도 엄청난 타격을 볼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런 문제도 불화수소도 그렇고 포토레지스트 그런 문제가 생길 거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는 일단 SK하이닉스와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SK머티리얼즈 역시 에칭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한 아마 서로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주변 국가에 일본이 아닌 주변 국가에서 물질을 확보하는 이런 아마 지금 갖고 또 최근에 나온 소식은 6개월에 어떤 그 물질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오늘 검증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갭상승으로 나가서 많이 나갔다가 지금 뒤로 밀렸는데요. 시장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뭐 어쨌든 나쁘지 않고요. 또 이 기회로 해서 중소기업에 좋은 돌파구가 생기는 거고요. 또한 뭐죠? 그 자동차에 전기차에 대한 압박을 가해서 또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또 좋은 소식이 나왔던 것은 누구냐면 연료전지 음이온 교환 소재로 그 촉매 역할을 했던 백금 대신에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이것을 개발했다는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뭐 전기차나 수소차나 촉매제 백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제2의 먹거리인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 안전성 강화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그 삼성 SDI겠죠. 역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삼성 SDI는 어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어제 나왔나요? 어제 좋은 소식에서 갭상승을 하면서 오늘 롯데 첨단 소재 그 주식을 100만 주를 팔면서 자금 확보를 해서 더 확대시키겠다 이런 뉴스가 터지면서 오늘 강하게 갭상승으로 신고가 행진을 가버렸죠. 또 LG화학 기술에서는 뭐 둘째 바람은 서러운 종목이 또 LG화학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한번 볼까요? LG화학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역시 강하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혜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것들이 세 종목이 아마 차세대 먹거리로 가는데 1등 같은 뭐 이번에 그래서 2700억이 되는 돈을 확보함으로써 삼성 SDI는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유료원들한테 끊임없이 삼성 SDI에서 박스권에서 하단을 침범하지 않으면 하단을 내려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매수했지 마지막에 매수한 게 옛날이었는데요 예, 끊임없이 매수해서 분할 매수해서 갖고 가라 그래서 지금도 들고 가는데 오늘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내심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 이것은 투자자들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예, 아무래도 오늘 솔브레인 간 것은 예, 그런 그 통과했다는 소식, 합격품으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의 갭상승으로 상당히 아침부터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는데요. 또 포토레지스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경인양행이 원자재를 갖다 일본에 공급하고 일본에서는 또 재가공해서 한국의 삼성전자에도 납품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경인양행이죠. 네, 그래서 강력하게 올라갔다가 미끄러졌는데요. 저는 뭐 분할 매수로 한다고 그러면 아직도 유효한 물질로 북 일본하고의 어떤 관계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두려워할 필요 없이 분할 매수 조금씩 접근해 간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가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장이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이 강하게 제가 간다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한국 항공우주를 실적이 엄청나서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한번 매수해봐라 오늘도 또 신곡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자 그러면 이게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과거에 제가 왜 아프리카 TV에서도 예 어떤 식으로 한번 드렸었나요? 바닥에서 여기서 매수 가담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얼마 올라갔나요?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났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가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것도 팁으로 드려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야 되느냐?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고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때 문정부의 탈원전과 그 다음에 원자재인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갔냐면 석탄값이 올라가는 데다가 석탄이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니까 석탄을 어디로 갔냐 LNG 가스로 바꿨습니다. 많은 화력발전소들이 LNG 가스를 사용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굉장히 실적 부진으로 어닝 쇼크를 계속 갔었고요. 작년부터 8월 달에는 역시 7, 8월 달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 뭐죠? 2,000매덕을 그저 부담한다고 해놓고 부담하지 않고 한전에 떠밀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 추경여사로 지원해준다고 해서 지원해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지 확인은 제가 못했는데요. 이것이 그래서 국민들한테 전기세를 깎아줌으로써 이 기업은 실적 부진으로 더 떨어졌죠. 자 그런데 요즘에 원자재 값을 제가 조사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제가 우리 이름부라고도 이걸 얘기했는데요. 지금 LNG 가스의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그다음에 석탄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얘가 다음 분께는 실적이 개선되지 펀더멘털이 좋아지니까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역시 쌍끌이로 기관과 의견이 매수를 하고 있다. 여러분은 반등파로 여기까지 최소한 생각하고 분할 매수로 한번 가서 많이 먹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번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욕심 안 내고 전고점까지 간다 이런 생각으로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 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아까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국항공우주 역시 실적이 엄청나고 그것은 또 왜 그런 거냐 하면 그동안에 또 우리 유료원들은 이미 벌써 선 매수해서 다 들고 있지만 다 이것이 아르헨티나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아마 한국의 이 11월 달에 10월 달인가요? 이때 아마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10대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300억씩 산다는가요? 한 대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얘가 또 실적도 이번에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죠. 그것은 지난번에 뭐 우리 유료원들한테 이때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그 보잉사하고 로키드 마틴사가 합작하고 카이하고의 미국 그 훈련기에 대해서 탈락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바닥에서 다지다가 이제 올라온 것이 실적이 예, 2분기 이상 지나치다가 실적이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죠. 이유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KF-X 사업을 하는 이유가 F-4에 대한 기종이 이제 운명을 다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외국에서도 항공기들이 낡아서 과거에 이제 신형 전투기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그 항공기 부품 수요 이런 것들이 항공우주의 어떤 수익으로 창출하는 기회가 됐었고 또 하나 소송이 걸렸던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해서 이번에 수익이 많이 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어서 이럴 때는 여러분이 한번 들고 가는 전략은 괜찮겠죠? 자, 어떤 식으로 매수하는지 그 다음에 기업 차트도 봐야 되지만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해보고 그 기업이 왜 좋아질지를 여러분이 실적 개선이 가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를 이렇게 판단해보고서 주식을 매수하면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않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들고 갈 수 있는 투자의 뭐죠?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런다? 투자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칙 없는 투자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힘든 거고요. 친구의 말을 듣고 뭐 파티게임즈 샀다가 2억을 날려버리는 상황. 또 뭐 지금 이제 SM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SM도 이제 그 자기 개별 기업에 합병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합병을 안 한다고 개별 기업이 SM에서 돈 버는 것을 100억씩 매년 5년 동안 빼가면서 예, SM이 실제로 한 것도 없는 상황으로 벌어지게 만들어서 이것이 오늘 뉴스에 크게 났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지분 싸움이 벌어지고 경영 참여를 해서 아마 그걸 막기 위한 투자다. 그래서 제가 엑스원에다가 뭐를 썼냐 하면 제 그 회원 관리 쪽에다가 당분간 엔터테인먼트 주식은 사지 마라. 이미 벌어서 다 팔았죠. YG엔터 역시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 JYP가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JYP도 이미 추세 이탈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제가 팔고 도망가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만큼 떨어졌고요. 추세 하락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SM도 마찬가지죠. 예. 전부 다 SM도 지금 뭐 YG에는 뭐 승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SM도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SM도 폭락하고 있는 시세라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자, 이런 것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면서 한국전력을 그렇게 가볍게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면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시장은 폭락했지만 바닥에서 갈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다고 봐서 두 가지 종목을 얘기해 줬으니까요. 물론 뭐 더 좋은 종목은 더 많습니다. 지금 뭐 아직도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KMW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팔아서는 안 되죠. 그죠?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왜 팔아요? 오늘도 신고가를 했죠.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꿋꿋하게 보유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가졌을 때 큰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오이 솔루션 우리 유리원도 아직 팔지 않고 그냥 들고 가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엄청난 수익이 나가고 있죠. 근데 지금 팔았나요? 아직도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그죠? 끝까지 추세를 끝까지 먹는 방법을 여러분이 해야만이 큰 수익을 내서 그죠?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뭐라 그러냐면 다섯 개 종목을 가져가더라도 한 종목에서 텐베거를 먹으면 나머지 종목이 부실 종목만 아니라면 그저 그런 수익가더라도 여러분은 돈 벌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가냐?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은 함부로 꽃을 꺾지 마라. 그 꽃을 꺾어다가 잡초를 키우게 된다. 따라서 가는 종목은 어디까지 가냐 생각하지 말고 추세를 강력하게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하라? 예. 귀머거리 노새처럼 가는 방향을 강력하게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피터 린치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거의 다 차트를 안 보는 전문가로 명인으로 취급하지만 가만히 내용을 읽다 보면 이분의 차트의 기법이 정말 무섭게 텐베거 모을 때까지 들고 가는 추세에 따라가는 그런 가끔씩의 얘기가 귀에 이렇게 잘 들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읽다 보면 이해가 갑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강력하게 들고 가는 것은 정배열로 갈 때 큰 수익을 낼 때까지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들고 가는 것이 그것이 시장에서 지금은 굉장히 안 좋다고 해도 가는 종목은 이렇게 무섭게 가죠. 그래서 주도주는 가다가 멈추는 잠시 단기적인 변동성, 주가의 변동성은 있을지 몰라도 또 나가고 또 나간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주도주가 가는 방법이다. 따라서 여러분 주도주가 갈 때 함부로
단기 이익 났다고 잘라버린다든지 그랬을 때는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갈 때는 함부로 자르지 말고 강력 보유해서 큰 수익을 누려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템플턴이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공부를 해서 그렇게 갔을 때 큰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다섯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짜더라도 한 종목이 잘못되더라도 이것이 큰 수익이 나면 똑같이 만약에 뭐 5천만 원이나 1천만 원씩 나란히 다섯 종목을 땄을 때 다른 종목이 조금씩 부진하더라도 얘가 큰 수익을 내주면 그죠? 500% 벌써 나갔죠? 만약에 이게 텐버거를 간다고 그러면 1000%니까 1000만 원이 억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해서 추세 추정 전략이고 큰 수익을 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걸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오늘 지금 발표한 거 보면 경제 지수표들은 굉장히 전부 안 좋습니다.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런데 가장 핵심인 것은 경기의 가장 핵심을 알려주는 경기 선행 지수가 6월 달까지 얼마였었냐면 5월 달까지 90.1이었었는데요. 이번에 0.2포인트 또 빠지면서 89.9까지 6월 그 경기 선행 지표가 89.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경기 선행 지수가 뭔가가 돌아섰을 때 주가는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수많은 그 펀드 매니저들이 주가 예측을 했을 때 경기 선행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아직도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추세를 전환해서 갈 때는 강력한 시세 정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그때 여러분은 투자에 강력한 매수 전략을 가면 좋은 효과가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경기 선행 지표에 대해서 얘기했고 종목 두 종목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끊임없이 가져가고요. 바닥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챙기는 종목은 챙겨보시라는 뜻에서 알려드렸고요. 내일은 또 무료방송을 오전 내내 할 수 있기 때문에 엑스원에서 무료방송을 직접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오시면 또 제가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또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았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또 준비 과정에 있으니까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람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한테 언제나 좋은 소식으로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조금씩 계속 안내하는 그런 투자, 뭐죠? 전문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